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5월 26일 화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은 휴장이었습니다. 자, 유럽에서도 영국도 휴장이었고요. 독일 2.87% 상승했고요. 아, 프랑스도 2%대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상황에 상당히 좀 집중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의외로 추가 하락은 하지 않고요. 죄송합니다. 가통 날라온 것이 방송에 같이 들어갔네요. 자, 중국이 의외로 추가 하락하지 않고 그냥 하락하던 폭 땡기면서 0.15%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홍콩도 의외로 추가 하락하지 않고 그냥 강보합 정도로 마무리했으니 전일 아시아권도 비교적 양호한 그런 상황이었죠. 자, 현재 미국 선물 전일 미국 휴장이었습니다만 선물은 운용이 됐거든요. 이틀 동안의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0.93% 전일 마감했던 가격보다는 조금 내려왔습니다만 일단 상승 유지 중이니까 크게 무리 없습니다. 그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가지 미국과 중국 간에 또 한바탕 더 무역 전쟁 내지는 코로나로 인한 책임론 등으로 화웨이를 규제하는 등 그리고 중국은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면서 인권 문제에 이제 미국이 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국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내정 간섭 아니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우리 내정이니까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아니다. 그렇게 한다면 홍콩에 부여하고 있는 여러가지 관세 혜택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금융에 대한 혜택 다 없애버린다? 라면서 상당히 마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1차 미중 간의 무역협정 했을 때 2천억 달러 규모로 중국이 미국에 제품을 사주기로 한 부분은 조금씩 조금씩 실행에 옮기고 있다.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거든요. 초강수는 서로 두지 않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원투 잽은 날리고 있는데요. 상황을 봐가면서 확전을 시키기보다는 서로 적당하니 상황을 좀 관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환율이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조금 오르고 있는데요. 1244원으로 여기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가로 환율이 좀 상승한다면 외국인 자금 이탈이 또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또 한번 관심 가지면서 봐야 되겠죠. 자, 전일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유로존에서 이제 그리스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관광 위주로 이렇게 나라를 운영하는 그런 유럽권에서 카페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전면 이제 재개장을 했거든요. 더 이상 가다가는 코로나 뭐 확산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나라가 완전 망하게 생겼으니까요. 너무 저렴합니까? 어쨌든 유럽에서도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 미국에서도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미중 간의 마찰보다는 좀 더 시장에서는 좋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일 우리나라 시장 갭 상승 이후에 좀 흔들리다가 중국 개장 이후에 중국이 안정을 찾는 걸 보니까 추가 상승하면서 마감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3차 경정 추가 경정 전시에 준해서 하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금 경제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니까 전시에 준하는 50조 원 정도를 편성할 전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다른 여타 OECD 국가보다 부채 비율이 40% 정도로 비교적 낮은 편이니까 집행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도 추가 상승하는데 하나의 역할을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기금이 596억 4주면서 코스피에서 기관은 매수세 들어왔습니다만 외국인 좀처럼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1400억 매도
코스닥은 그에 비하면 외국인 천억을 매수해 들어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상당히 외국인이 코스닥으로 집중했다. 추가로 더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어저께 들어보니 지수가 안 좋을 것 같아서 하방 베팅했다며? 예, 하방 베팅했었어요. 자, 중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홍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위험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버스 투입했던 거 그대로 빼버렸습니다. 그대로 빼버리고 종목도 축소했었는데 축소한 종목들은 비교적 뭐 주의가 별로였고요.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삼성전자 교체하고 도전비존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도전비존 강하게 상승 그리고 삼성전기 추가 매수 자 슈프리마 다나와 같은 종목들 매수했고요. 오텍 어저께 강하게 날라갔습니다. 그죠? 공기청정기 내지는 날씨 더워지고 있으니까 캐리어 에어컨 가지고 있는 오텍 관심 가지자 했는데 날라갔어요. 그죠? 자 전일 물론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5G 종목 뭐 괜찮다며 들고 있는데 손실인데 그런 이야기 하신 분 계신데 손실이 났으면 얼마나 났으면 그러면 오텍이라든지 드존비존 이런 걸살수 있다 했을 때 샀으면 여기서 버는 손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상승률이죠. 자, 됐습니다. 그냥 참고를 하시고 제 방송을 참고를 하십시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들에게 있습니다. 그죠? 빠져도 2% 미만이었습니다. 그죠? 다시 올라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셀트리온 오늘 지금 강세를 보이네요. 셀트리온 20일 아직 훼손하고 있지 않으니까 뭐 아직까지는 양호한 흐름입니다. 추가 상승한다면 여기를 뚫어야 돼요. 22만을 뚫어야 됩니다. 22만을 뚫어야 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20일 인근에서 또 지지부진한 모습인데 여기 장대 음봉이 조금 마음에 걸려요. 10만 인근 여기서도 장대 음봉으로 밀리고 여기서도 장대 음봉으로 밀리고 폭이 장난이 아닙니다. 10%입니다. 10%.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1선을 반드시 좀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자, 여러분들 초미의 관심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처럼 올려주지 않습니다. 지수 컨트롤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눌러놓으면서 아주 강하게 올라가게 하지 않으면서 밑에 단에 있던 종목군들, 인덱스 펀드를 형성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뭔가 하면 골고루 조금 못 올랐던 그리고 낙폭 과대에 의해서 가격적인 메리트 있는 종목군들 슬슬슬슬 사 넣어가면서 어느 정도 포지션 구축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딱 사놓으면서 본격적으로 랠리가 되어도 될 텐데 그렇게 하려면 기관 외국인 좀 같이 쌍끌이가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인이 점점 사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일도 외국인이 삼성전자 매도했고요. 하이닉스도 이틀 동안 쌍끌이 매도입니다. 자, 이것은 화웨이발 악재하고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규제하겠다 한 부분은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 제조사가 화웨이에 납품할 때 미국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직격탄을 맞는 회사는 대만의 TSMC거든요. 화웨이가 설계도를 주면 파운드리 업체가 그거 아닙니까? 설계도대로 반도체를 제작해서 공급하는 건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약간 범주에 벗어납니다만, 그 규제에서 벗어나기 힘든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당분간은 주가 흐름 별로 좋지 않을 거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답이 요새 많이 바쁘냐? 그지? 바쁠 수 있는 상황이다 생각한다. 화이팅 하고. 자, 꽁이는 아픈 거좀 괜찮은가 몰라. 우리끼리라도 화이팅 하자. 자, 여러분들, 요즘 시장이 좋아 보이지만, 결코 쉬운 장이 아니에요. 뭔가 하면요, 가는 놈만 가거든요. 이거 봐봐. 네이버 카고 또 가. 이거 손을 못 대거든요. 손을 못 대요.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죠? 자, NH 한국 사이버 결제, 이런 종목들. 그죠? 결제 관련. 자, 하나 잡은 것이 도전 비전입니다. 그죠? 이거 딱 지지권에서 딱 잡아서 올라가죠? 다 나와 투입했어요. 이거 모양이 오중간합니다만 여기만 딱 돌파해내면 또 모양 끝내주기 때문에 주도주 군으로
인버스 풀고 교체 매매 하겠다. 전략대로 그대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장 시작합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약세 출발입니다. 자, 셀트리온 일단 0.47% 상승 출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강보합 출발. 야, LG화학도 좋아요. LG화학 좋습니다. 자, 슈프리마 올라갑니다. 뭐죠? 사자마자 올라갑니다. 다 나와 가네. 예야. 도존비존도 더 가네. 들고 가요. 던지지 마 이거. 삼성전기 출발 양호. 오택 이거 냅둡니다, 그냥. 자, 시장 0.32% 코스피 상승 출발. 코스닥 0.52% 상승 출발. 와. 강합니다. 강해요. 사실 분봉을 볼 필요도 없어요. 이거 분봉을 보면 맘만 흔들리거든요.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냥 적당히 홀딩할랍니다. 그죠? 가는 놈만 가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들고 가면 돼요. 분봉을 안 봅니다. 분봉을 보면 마음 흔들려요. 궤적이 왔다리 갔다리 막 흔들리기 때문에 사람 마음 흔들려요. 그 아무것도 아닐 것 같죠? 흔들립니다, 마음. 여러분들 이거 하나 또 말씀드릴게. 손익 있죠, 손익. 특히 단타 매매 많이 하시는 분들 느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이 자기 계좌에 손익 있잖아요. 그거 보면 마음 흔들립니다. 저 옛날에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요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려놓기도 하는데요. 예전에 포스트잇으로 붙여놓기도 하고 별의별 짓 다 해봤습니다. 왜? 플러스 얼마 됐다가 마이너스 얼마로 바뀌고 하면 마음이 요동쳐요. 주식 심리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바 여유있게 못 볼 것 같으면 조금 긴 흐름으로 삼성전기 이런 거 해봐. 삼성전기 이런 거 그냥 사놓으면 적당히 올라갈 거야. 삼성전기 같은 거. 왜냐하면 지금 IT 전기전자에 살만한 게 없거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 휘청휘청하고 있고 별로거든. 삼성전기가 대안이 될 수 있어. 적당히 사놓고 적당히 대응해. 적당히 그냥 크게 안 깨지면 21 밑으로 확 안 무너지면 들어간다 생각하고 삼성전기 같은 거 사놓고 그냥 적당히 해. 적당히 이거 13만원 정도는 안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8% 넘게 먹을 수 있거든. 여기만 뚫으면 돼. 여기 적당히 가다가 충분히 모양도 다 만들어놨어. 다 나와 갑니다. 슈프리마 가요. 야, LG화학 이게 조금 그래. 야, 날라간다. 닥터킹 솔직한 사람이니까 솔직한 마음 좀 이따 한번 마음 말을 해볼게요. 자, 여기 코스닥은 올라탔으니까 여기 안 깨면 되고요. 코스피도 여기 전고점이니까 여기 넘어가야 돼요. 기관에 또 쌍꺼리 매도 넣었는데 올라간다.
지금 유동성이 상당하다 그러거든요.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만, 대기 자금이 40조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돈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것은 분석을 하다 하다 안 되면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예를 들면, TV라든지. 야, 이거는 유동성의 힘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돈의 힘이다, 이거지, 돈. 돈으로 사들어옵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가 하면요. 시장이 워낙, 횡보권이고요. 자, 그리고, 해외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위태위태한 이야기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짧게 짧게 끊어간 거는 위로 푹 날아가고요. 자,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들고 가볼까? 한 거는 올라가다 밀려가 수익 토해내고 막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쉬워요. 그죠? 근데, 다 과정이고, 열심히 계속 쭉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주인님 반갑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시면 구독 눌러 주시고요. 자, 카페 링크되어 있습니다. 혼자 하시기 힘들 거예요. 그죠? 상당히 힘든 장이에요. 지수는 올라가지만 내거안 올라가거든요. 잘 같이 하기 힘드시 혼자 하시기 힘드시면 같이 하시죠. 좀더 검증이 필요하다 하시면 검증하시고요. 수익률 확인해 보시고 같이 하시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기관의 우긴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고요.
연기금이 플러스권을 살짝 전환하면서 기관은 코스피에서 54억 매도고 외국인 518억 매도입니다. 코스닥 기관 내용이 쌍끌이 매도 나옵니다. 자, IT 전기전자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눌러놓고, 나머지 양호한편이고요. 현대차, 기아차 양호한편이고, 현대모비스 관심 좀 가지자 했는데, 현대모비스 괜찮네요, 확실히. 조선주 한 번 더 갑니다. 조선주 한 번 더 가고, 오늘 건설주도 비교적 괜찮은 편이네요. 자,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과 같은 2차전지가 날아갑니다. 2차전지. 수소차도 비교적 양호하고요. 전기차도 양호합니다. 제약바이오, 셀트린 삼행지 비롯해서 제약바이오 비교적 약세고요. 오늘 핀테크, 언택트 관련 약세입니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끊었습니다. 다 던졌어요. 도전 비전 이런 거 안 보고 있습니다. 담에도. 한 6% 먹었으면 됐지. 자,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20일 이탈한지 여부 체크 잘 하셔야 돼요. 20일 이탈하면 20만 초반으로 또 밀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또 지지부진합니다. 지지부진해요. 계속 박스권 안에서 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20일 이탈하는지 여부 체크 잘 하셔야 돼요. 현대모비스가 괜찮다고 여기 딱 이야기를 했는데 가네. 오늘 딱 가네. 야. 어제 좀 사고 싶었거든. 믿든가 말든가. 현대모비스가 가네요. 꽁이 디스코 탑 이런 거
잘 익혀놔요. 적어도 60일까지 딱 돌파했잖아. 그리고 옆에 슬슬 기자나 여기까지 이격이 많기 때문에 갈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관심 있다 그랬잖아. 그죠? 이격이 있거든. 딴 거 많이 올라간 거 부담스러워서 못 가는 거 제법 있는데 이런 거 은근슬쩍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사진 말고. 야, 이 2차 전지가 상당히 강세예요.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도 이제 올라가고, 이거 정유 파트에 조금 안 좋았는데 지금 유가가 막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이 해소가 됐어요. 이 유가하고 모양 거의 똑같죠.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엠, BM 이거 날라버렸고. 야, 2차전지가 대세입니다. 2차전지. 자, 네이버 카카오는 이제 좀 부담스럽거든요. 네이버 카카오, 게임주 엔소프트. 와, 그죠? 여기 오늘 차익 실현 물량 나옵니다. 휴대폰 부품 중에서는, 자, 이게 애플향, 그죠? 공장 재개, 뭐, 이런 부분이 좀 있긴 있는데, LG 노텍 좀 관심있게 볼 필요 있고요. KH바텍. 휴대폰 부품 쪽으로도 돌아설리는 게 보여요. 그죠? 아스케 이노베이션도 괜찮지. 이것도 얼마 전에 이야기 한번 언급은 슬쩍 했는데 모양이 비슷하잖아. LG 노텍, 아자 뭐야, 현대 모비스하고 모양이 비슷하지. 이렇게 딱 돌려내는 거 60일까지 돌려내고 이격이 좀 있으면 한번 해볼만 하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기 밑으로 깨지면 실패. Understand? 그게 죄송합니다. 오, 삑사리. 그게 이렇게 하네. 이게 닥터K가 좀 긴장했던 게 여기에요. 다우존스 틀린 거 있는가 봐요. 이렇게 돌아서다가 왜 여기 이격이 있으니까 이제 올라갈 수 있다. 빵 무너졌어 이렇게. 그러면 야, 이제 큰일 났다. 긴장해야 되거든요. 대부분 들어 올려서 그렇지. 사실 최근에 긴장해야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죠? 이거 중국 이거 어떻게 될지 아직도 몰라요. 대박 빠졌고 잠깐 수도배 났지. 덧지는 뭡니까? 아랫꼬리 있는 뭐 덧지라기보다 아랫꼬리 좀 달았는데 밑으로 추가 하락해도 이상할 모양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근데 의외로 우리나라 잘 버티니까 의외입니다만 삼성전기 잘 버티고 있죠.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힘없어요. 힘없습니다. 용 써봐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추세가 확 무너졌어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고 추세 무너졌습니다. 주력인 반도체가 지금 공급을 한 해 만에, 그죠? 물론 화웨이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위축된다, 아닙니까? 위축, 좋기보다는, 그죠? 그럼 그 대안으로 저는 삼성전기를
IT 전기전자에서는 선택을 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볼게요. 어떤 게더잘 가는지. 미국 선물이 조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같이 흔들립니다. 둘다 던졌어요. 다 던졌습니다. 자, 코스닥이 외국인이 800억 던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어저께 1000억 사더니 20분도 안 되고 800억 던져요? 야,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어저께 볼래요? 어저께 1000억 샀잖아요. 지금 800억 던지고 있어요. 20분밖에 안 지났는데. 야, 그걸 용감하게 또다 사주고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붙들어 놨고요. 자동차. 아, 현대모비스 세게 가. 아. 조선. 아침에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카타르 LNG선 수주 120척 규모로 예고되고 있고, 물론 중국의 후동 중화조선이 먼저 계약을 따냈다 하고 있습니다만, 연간 한 5척 정도밖에 건조 능력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 120척 정도 중에 40척에서 80척 정도는 우리나라가 수주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조선주 어저께 강했죠. 건설주도 술 돌아서요, 강하게. 자, 석유화학도 유가 이제
안정적으로 가니까 석유화학도 돌아서고 오늘 카카오 네이버 오늘 조정받습니다. 그리고 음식료도 오늘 매도 좀 나오네요. 금융주가 좀 가네. 자동차 부품이 한번더 치고 가고 2차전지, 전기차, 수소차 강세. 나머지 그만그만입니다. 그만그만. 여기 오늘 패고 있네요. 5G도 패고 있고요. 자, 진단 키트 쪽으로도 매도 나오고 있고, 바이오도 매도 나오고 있고, 코스닥이 마이너스 전환했고요. 코스닥이 강세 보이는 섹터가 게임주, 2차전지 정도 하고 수소차 말고는 거의 다 약세예요, 지금. 화장품 좀 강세네요, 화장품. 자, 코스닥 흔들림이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 다시 돌파됐던 전고점 부위에서 다시 지지하는 모습 보이거든요. 자, 여기, 그죠? 여기 이렇게 반등하면 좋아요. 반등해야 됩니다. 일단, 강세 보이고 있던 언택트 관련주들 조금 차익 실현 물량 나오는 것 같고요. 잘해?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했다잖아. 어저께 미리 이야기도 했고. 갭 상승했다가 밀리면 매도. 갭 상승까지는 아니지만 쭉 치고 가다 밀리니까 매도하고 조금은 들고 있다.
조금 들고 있는 건 여기 62,600원 딱 깨지면 전략 매도. 야, 밑에서 끝내주고 먹었거든. 그죠? 우리 팀원 매매하는 거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기 안 깨지면 홀딩. 홀딩 했고 갭 상승해서 내지는 가다가 밀리면 그때부터 차익 실현. 야, 5G가 진짜 지지리도 안 가요, 그죠? 이 수급이 너무 안 좋아, 수급이. 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화웨이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하이닉스 오늘도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환율 그만 합니다. 자, 1240원입니다. 시장 반등하거든요. 자, 음악 한 곡 들으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해. 와. 그죠? 자, 전거 좀 다시 돌파하거든요. 코스피 전거 좀 돌파합니다. 삼성전기 나쁘지 않아요. 야, 기관이 많이 사들어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그죠? 여기 돌파는 사들어옵니다, 일단. 외국인도 매도폭 1000억에서 많이 줄였어요. 지금 뭐 고민하는가 하면 이걸 다시 사놓을까 이거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참겠습니다 일단. 언택트 관련주가 오늘 조금 조정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챙겨 먹었던 거 일단 조금 더 조정받으면 들어가든 일단 더 올라가면 내거 아니다 생각하고 일단 보고 있겠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더 사도 되긴 한데 돈을 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더 센지 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플러스권 전환하네요. 그에 비해 셀트리온 삼형제 약세입니다. 건설주가 오늘 날라가네. 급할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중국 10시 반에 중국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좀 봐야 되니까. 우리 삼성전기가 또 주포거든요. 이거 한번 뻥 치고 하면 문제없어요. 그죠? 여기서 챙겨 먹었고 여기 업어 치고 싶은데 좀 참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기 모양 다 만들어 놨어. 이거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있거든요. 도전비전은 비교적 고점 부위야. 한번더빵 치고 가야 되는데 끌어 당기면서 올라가면 이것도 더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셀트리온 저는 다 매도했습니다. 매도한 다음에 안 올라가죠? 안 올라갔습니다. 3일째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미국 선물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하게 반등하면서 같이 우리나라 시장 같이 반등하고 있어요. 자, 외국계 순매수 현황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건설주 아까 날라가더라고요, 그죠? 건설주 많이 사들어오네. 그죠?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엔소프트, 하이닉스 매도하고 셀트리온, 아모레퍼시픽 매도하고 기존에 올랐던 종목들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전비전도 매도하죠. 같이 때려 던졌습니다. 많이 올랐던 거 차익 실현하고 있어요. 전기전자가 아니라 2차전지 쪽으로는 그래도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2차전지가 최고의 지금 주도주입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던지고 있고, NH 한국 사이버 결제, 동진 세미캠, 셀케 매도. 자, 여기에서, 그죠? 여기에서 봤다면 생각을 또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인근에서 봤는데, 그죠? 도전 비즈온을 차익 실현했거든요? 여기가 만약에 벌겋게 물들어 있다면, 다시 매수 들어갔을 겁니다.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여기가 오늘 딱 보아하니 여기가 오늘 차익 실현 나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현재는요. 그죠?
몇 개 빨간 거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차익 실현 국면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도 판단할 때 하나의 기준으로 삼으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그 섹터가 오늘 강세인지 아닌지.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 선물 다시 강세 전환하면서 우리나라 주가도 오늘 고점 돌파하면서 1%대 코스피 상승, 코스닥도 지지해야 될 전일의 고점 부위에서 다시 반등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800억 규모로 매도 규모가 짧음 나오는 편이고 기관에 매수세가 좀 있긴 합니다만 외국인이 매수가 좀처럼 안 들어온다는 게 참 아쉽고요. 그에 비해 선물은 오늘 3700약 강하게 매수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2차전지가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고 기존의 온택트 내지는 온라인 결제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들 차익 실현 나오고 있는 국면이다 라는 말씀까지 전달해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상황 잘 지켜봐야 될 필요 있습니다. 중국이 추가 하락한다면 우리나라도 또 시원찮아질 수 있거든요.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전 닥터케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